안녕하세요. 일유리예요. 오늘은 새로 생긴 미용실 건물을 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살롱 디드를 구매했어요. 미용실 위치를 어디로 잡을지 고민하다가 의상실과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구점과 의상실의 뒤편에 짓기로 했어요. 언덕을 정리해서 앞 건물에 가리지 않도록 단을 만들어줄게요. 나중에 잔디를 깔아줄 거기 때문에 잡초들도 정리해줬어요. 디드를 설치해주고 건설 재료를 넣어주면 이틀 후에 건물 완성! 나중에 계단을 설치할 위치에 바닥색을 파무드로 통일해줄게요. 새로 나온 바닥 블록들 중에 괜찮은 게 있는지 하나씩 만들어서 테스트해봤어요. 로켓지 패스는 정원길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패턴 스톤 패스도 포인트로 쓰기 좋아 보여요. 코블스톤 로드는 아스팔트 도로 같이 보이네요. 머쉬룸 패스는 너무 화려해서 우주선 바닥 같아 보여요. 일단 로켓지 패스를 한번 써볼까요? 정원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시멘트 버드 베스를 중심으로 헷지로 울타리를 쳐줄게요. 잔디를 많이 캐다가 바닥을 덮어줬어요. 정원길을 이어주고 내 모서리에 부쉬를 심어서 정원 느낌을 더 살려볼게요. 물그릇이 대리석 느낌이 나서 화려한 바닥재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양옆으로 벤치를 놓아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울리는 테이블도 찾아볼까요? 가구점 카탈로그를 열심히 뒤져서 하얀색 커피 테이블을 주문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우편함으로 주문한 가구가 배송돼요. 테이블을 벤치 앞에 놓아주고요. 반대편은 라탄 가구를 놓아봤어요. 아기자기하니 예쁘네요. 창고에 블랙우드라는 나무 씨앗이 있길래 여기저기 심어봤는데요.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네요. 그 옆으로 부쉬를 심어주고요. 조명도 빠질 수 없죠. 게스트하우스 건축에 모아둔 꽃을 다 써버려서 섬을 돌면서 이 꽃, 저 꽃 열심히 캐왔어요. 화분이 있길래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화분이라서 이렇게 꽃을 심을 수가 있어요. 계단도 꽃으로 꾸며주고요. 보라색 꽃만 쓰면 심심하니까 빨강 노란 꽃으로 미용실 앞도 꾸며줬어요. 정원에도 꽃을 심어주고요. 파무드 계단도 깔아줄게요. 계단 아래 바닥도 정리해서 잔디를 덮어줬어요. 블랙우드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너무 크게 자라버려서 결국 베어버리고 판독나무를 다시 심어줬어요. 이렇게 미용실 건물 완성! 만들고 보니 미용실보다는 꽃집에 더 어울리는 인테리어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꽃집을 여기로 옮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용실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벽에 헤어 디자인도 걸어놓고 바닥도 깔끔한 게 영업이 잘 되겠는데요.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여기 거울을 통해서 피부색과 눈, 코, 입도 바꿀 수가 있게 되었네요. 이번 건축은 어떠셨나요? 저는 새로 만든 정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새로 생긴 건물 활용해서 예쁜 건축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구독 해주면 안 돼?